사실 원희룡 전 지사께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정치인이십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정책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재밌던데요? 감사합니다. 연기도 잘하시던데요? 불태양경도 잘 어울리고. 보셨어요? 예, 저 6분짜리 다 봤죠. 저는 이 연기하시는 분들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1호 공약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그냥 딱딱하게 발표를 하니까 재미도 없고 전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웹드라마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집 없는 사람은 꼭 봐야 될 그 그렇습니다. 정책 드라마더만요. 근데 참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편 되시는 거예요, 오늘? 자, 본격적인 판도라를 열기에 앞서서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원희룡 TMI. TMI가 될지, PMI가 될지, PMI는 아십니까? PMI는 모르겠는데요. Please More Information. 그건 알고 싶은 정보고 그렇죠. TMI는 아예 누가 물어봤냐? 그러니까 안 궁금해. 네, 그렇죠. 자, 요거를 멋진 대답으로 TMI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조 공신이십니다. 공부의 신. 학력고사 전국 1등.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시험 수석 합격. 전국 모의고사 포함 12번의 전국 수석. 말이 됩니까? 강기정, 우리 같은 학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뺏어서. 우리는 저렇게 공부가 쉬웠어야 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쉽지 않죠. 죽으려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근데 어차피 한 사람밖에 그게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 차지였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재수없는 친구 취급 당하기도 하고 좀 괴팍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오해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에게는 멍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은 도시락도 혼자 딱 싸먹, 혼자 까먹고 친구들하고도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모양이 공부 잘한 친구들의 어떤 전형이었는데. 저희는 고3 때 막 교실에서 야자하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뭐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요. 네, 저는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놀면서 공부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더 재수없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움을 안 주네.